독일에서 여기까지 옷이 베날레 오셔가지고 이런 저 촬영도 해주시는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원래 우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옛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따뜻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반도에 아주 금수광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여기에 항상 외적들이 내지는 외군들한테 전부 다 이래 침공을 받고 이래 항상 이래 경계하던 이런 그 각박심이 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 그 반면에 그 어떤 정신적이라더라 단련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 한때는 월남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도와주고 이래 왔는데 지금 근간에는 또 그런 어떤 또 가까이 있는 일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다투고 이러니까 우리가 참 지구촌이란 어떤 지금 이런 어떤 지구촌 안에서 같이 사는 민족끼리라도 다 같이 따지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해관계 이념이 틀리가 이래 참 이래 어떤 이념 경쟁이 난다는 자체는 좀 어째 보면은 참 안타깝고 이렇습니다. 오신 분들이 좋은 일로 많이 하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족의 어떤 존재를 갖다 널리 좀 표현해주고 발표해 주시가지고 좀 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참 서독에 그 강구 우리가 국가가 어려울 때에 간호원이라든지 강구로 가가지고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이제는 우리나라도 도움 줄 이런 입장이고 이러니까 이 학생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터뷰 이래 하셔가지고 뒤에라도 우리 한국에 좀 더 발걸음을 같이 하면서 그 같이 동조할 수 있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